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왜 저를 엮여요 얘랑? 아니 친하잖아 정우랑. 근데 안 만나요. 안 만나. 근데 옛날에는 많이 만났는데 오늘은 안 만나요. 요즘에는 38.4. 정우야 안녕. 우리 아픈 정우, 불쌍한 정우. 지금 옆반에 언니가 나 확진이 됐거든. 그럼 저희 오면 안 돼. 금요일날 확진, 금요일날 증상이 생기고. 금요일, 아. 우리 수요일 나왔잖아. 금요일 안 보자. 어떻게든 안 나오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뒤에 중간 뒤한 중간부터 편집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영부에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점 한번 해봅니다. 지금 거는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뭐 한다고? 월말 수요일날 월말 평가 시험 보는데 가정법을 시험 볼 거야. 네. 알았지? 너네도 가정. 진짜 완전 망해도 돼. 객관식으로 넣나? 잠깐만. 나는 왜 맨날 망했어? 맨날 이렇게 제이 없을 거죠? 가정법. 없는데. 평균을 확 엎어버리니까. 괜찮은데? 자, 갑니다. 에이 잘 볼 거면서 전화해 기지가. 아, 하여튼 아 정말 아 진짜 좋겠다. 나도 이렇게 맨날 학원에서 인정받고 그랬으면 진짜 선배님이 잘해주실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나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거의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지금 코웃음 쳤냐 이 새끼들? 네네네코막혀서아 진짜요? 항상 전교권에 있는 애들은 학원에 이제 그 내가 가면 다른 애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거의 뭐 무료로 다녔지 뭐.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돈을 아껴갖고 과외를 붙였어.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개짜증나 진짜. 더 짜증났어 그지? 자 채점합니다. 몇 쪽이야? 169쪽. 169쪽 9번에 4번 10번에 4, 11번에 1번, 12번에 5번, 13에 weren't, could go, had traveled, had야 had. 그다음 15번에 5번, 16번에 2번. 정우는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정우는 가져오시고. 자, 몇 번 해볼까요? 12번 봅니다. 12번. 12번 보면, 자, I wish I could find a quiet place if I found 별표. found 별표. found 별표. 자, 시제가 과거야, 헤드피피야? 과거지? 과거 맞냐? 여기 보세요. 현준아, 시제가 과거면, 콤마 뒤에 뭐 써야 한다? 다 대답. 우드. 시제가 헤드피피면, 우레피피. 우레피피. 기억나? 다시. 우레피피면, 헤드피피. 우드면, 과거. 기억해라. 알았냐? 이거 시험 봐야 돼. 이번에 시험 못 보면 너는 이거는 이제 안 돼. 오케이? 너도 마찬가지고. 화이팅. 오늘따라 잘생겼네. 글씨 잘 써서 그런가? 그래서 12번 보면 뒤에 앞에 found 있으니까 뒤에 would have taken 쓰면 안 되지. would만 써야지. would take로 바꿔야지. would take로 바꿔. would take로 바꿔야지. would take. 아니면 앞에 있는 found 있지? 이거를 head found로 바꾸든가. 그러면 4번이랑 5번. 그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냐? 네. 맞아? 야, 이해되냐, 지금? 그런데, 이거 왜 뒤에 거 바꿔야 되냐면, 5번을 바꿔야 되냐면, 이거 해석이 현재야. 해석이 현재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 wish 다음에 I could 동그라미. 과거 썼다라는 얘기는 해석이 현재라는 얘기지? 이해돼 지금? 알았지. 13번 보세요. 자, as I am scared, am 동그라미. 자, 해석이 뭘로 돼 있어 지금? 현재로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이 무섭기 때문에 I can't 동그라미. 해석이 뭘로 돼 있어? 현재. 나는 뭐 할 수 없어? 스쿠버 다이빙을 갈 수 없지. 그럼 물이 무섭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 되네. 현준이. 그럼 if 자리에 시제 과거 써야 돼, 헤드피피 써야 돼? 과거 써야지. 천재야, 천재. 이제. 이게 얘들아, 진짜 아, 너네들 아직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초6이나 초5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 그치?
내가 졸려 잘 가르친 거야. 저희가 속도 빠른 건데. 어, 뭐야. 오케이, 인정. 그래서 내가 물이 무섭지 않다면 영어로 시작. If I weren't 써야지. 물이 무섭지 않다면이니까. 않았다면 하면 안 돼. 않다면이야, 현재로. 그럼 뭐 할 텐데? 스쿠버다이빙을 갈 수 있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갈 수 있을 텐데 could go 써야지. 너무너무 쉬운 문제. 몇 번? 끝! 넘기세요. 정우는 모르는 거 있으면 따로 갖고 오세요. 오늘 머리가 왜 이러니? 아줌마 느낌이 나. 자, 170조. 야, 아줌마 느낌이 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한다, 이거. 자, 어, 뭐야? 옷이 이상한데? 이게 지금 바깥 옷과 안에 옷이 지금 같은 거야? 아니요. 아, 다른 거지? 아, 알았어. 배꼽 티야, 그거? 아니요. 알았어. 엄청 놀랐네. 자,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에 5, 3, 월. 월월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죠. 웃어, 웃어! 고맙다. 웃어줘? 오늘 약간 느낌이 그 저기 뭐냐 반달곰 느낌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너는 북극곰. 얘네 둘은 맨날 같이 뭘 입고 오네. 얘는 반달곰, 얘는 북극곰. 둘은 커플지. 저 새끼 흑곰. 얘들이 다 뽀글이를 요즘 많이 입네. 요즘에 흑곰, 반달곰, 북극곰. 귀염둥이. 역시 귀염둥이는 항상 귀엽습니다. 아, 못살겠어? 야,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못살겠으면 야, 얘는 나가 죽어야 돼. 맨날 내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맨날 하는데, 그치? 이 새끼 저 새끼가 좋아? 귀염둥이 좋아? 이 새끼 저 새끼가 좋아? 아, 그래? 아, 이 새끼 저 새끼가 좋아? 아, 그럼 너 이제 앞으로 귀염둥이라고 해야겠다. 헤이 큐리. 귀염둥이라고 또 귀염둥이라고 부르거든. 아, 쟤는 귀여운 거 어떻게 해? 그찮아, 좀 귀엽잖아. 예쁘니? 좋아하기는 기죠. 여자애들은 이쁘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여자애들은 이쁘다고 하면 다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귀엽다고 하면 다 싫어해. 아니, 이쁘다는 말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 저 싫어요. 아, 진짜 이쁘다. 저는 존나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 알지? 여자애들은 아, 여자애들한테 귀엽다고 해도 좋아하나? 아니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남자애들이 귀엽다고 하면 싫어해. 좋아하는 애들이거든. 싫어하는 애들이죠. 너네 그거 알아? 와, 쟤 진짜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다. 뭐예요? 이거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네? 어우, 재수없게 생겼어. 이거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진짜요? 어, 쟤는 좀 약간 싸가지없게 생겼어. 이거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이거 다 잘생겼다는 소리야. 어, 기생 오래비, 재수없게 생겼어. 막 다 싸가지고 다 기분 안 좋으니까 전부 잘생겼다는 뜻이야. 근데 뭐 어우 귀엽다, 착하게 생겼다, 훈훈하다 다 못생겼다는 뜻이야. 그니까 왜 귀엽게 생겼는데 못생겼다는 얘기야. 왜 저 착하게 생겼는데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어? 나는 이 새끼야 재수없게 생겼지. 진짜 말 그대로 재수없게 생겼다 말 그대로. 자, 그 다음 보세요. 몇번 해볼까? 23번이 아직. 어, 23번에 4번. 18. 너무 강하게. 강하게 하지 마. 자, 다시 18번 보세요. 18번. 내가, 사람들은 마치 내가 유명 인사인 것처럼 동그라미. 유명 인사인 것처럼 동그라미. 나를 대한다 동그라미. 자. 시제가 뭐야? 현재하고야? 과거요? 야, 대한다와 대했다를 구분을 못해? 아니요. 한글 몰라? 엿 몰라? 엿? 몰라. 엿은 몰라요. 그러면 현재지? 그러면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써야 되는데 애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애들 이것도 시험 나오는데 as if 앞에 있지? treat는 현재 쓰는 거야? as if 뒤에만 과거로 바꾸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정답 2번이야. 틀린 사람 몇 번 썼어? 3번이요. 3번은 왜 쓴 거야? 아, was? not은 뭐야? 유명 인사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고? 아, 눈이 이상한 거지? 또 몇 번? 23번. 23번 봅니다. 자, I wish 다음에 현재를 해석되면 과거로 쓰면 되고 과거로 해석되면 헤드피피 쓰면 됩니다. 그치? 맨 뒤에 된 별표, 된 별표, 된 별표, 된 별표. 그때 당시란 뜻이야. 써봐. 그때 당시. 그렇다면 이거 현재야 과거야? 과거 맞아? 어? 그럼 뭐 써야 돼? 헤드피피 써야지. 내가 득점을 올리다가 scored a goal입니다. 그럼 had scored a goal 해야지. 야, 이해되니? 네. 자, 그 다음 밑에 if I had 동그라미 시제 뭐 썼어? 아, 그거 과거야, 헤드 PP야? 헤드 PP. 아, 미쳤나봐. 헤드 PP는 아니지. 그 과거지. 그럼 뒤에 뭐 쓰면 돼? 우드 쓰면 되잖아. 정답 4번. 아하. 오케이. 오케이? 네. 얘들아, 우리 원칙만 기억하세요. 자, 집중. 아니, 이번 주 수요일에 시험 받을 거냐. 원칙 기억. 나봐. 현재로 해석되면 뭐 쓰면 돼? 과거랑 우드, 쿠드, 마이트. 과거로 해석되면? 헤드 PP랑 우드 헤드 PP.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됐어? 어렵지 않잖아. 오케이? 그리고 자, 들어. 너 솔직히 시험 보기 전에 몇 시간 공부해? 솔직히 얘기해. 한 시간 공부하지? 한 시간만 공부하면 돼.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놈들 있어. 한 시간만 하면 된다고, 한 시간만. 오케이? 이것도 습관입니다. 나중에 내신 시험 언젠가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때도 한 시간 투자하기 싫어갖고 공부 안 하는 놈들 있어, 진짜로. 한 시간 공부해와. 알았니?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린 문제 다 풀어보시고 맞은 문제 다 풀어보세요, 다시. 그러면 돼. 오케이? 그럼 다 기억납니다, 전부. 복습 노트를 찾아보든 아니면 여기 써있는 문제를 보든 문제만 풀어보면 되잖아. 이해됐어? 한 시간 공부해라. 저거 너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보세요. 또 몇 번? 21번. 21번 봅니다. 21번에 3번 봐봐. 뒤에 을 할 건 뭐야? 네. 이걸 놓쳤어? 그럼 앞에 뭐 써야 돼? 앞에 head. head, snowed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19번 보세요. 해서 내가 급한 상황에 있는 걸 안다면이야, 알았다면이야. 알았다면이지, 과거니까, 해도 노은이니까. 야, 집중. 알았다면, 오케이? 계속. 나는 129에 어제 전화할 텐데, 했을 텐데야. 했을 텐데지. 그 정답은? 근데 실제로 알았어, 몰랐어? 몰랐으니까 전화했어, 못했어? 정답 5번이지, 뭐. I didn't know Ted was in an urgent situation, 그지? 몇 번? 넘겨. 24번에 2번, 25번에 2번, 26번에 2번, 27에 would not have scolded me, would not have scolded me. 28번에 had explained the problem. What would you say? That act as if they were real fighters. 25번에 2번. 26번에 2번. 27번 뭐라고? Wouldn't have scolded me. 아, 똑같은 거지 뭐. 또 몇 번? 26. 26번 봅니다. 26번에 2번 봐봐. 나는 wished 뭐 했대? 희망했대. 그녀가 뭐야? 아, 처음부터 해석해야겠다. Sue felt a little ashamed. 약간 쪽팔렸지? 맞지? 왜? 그녀가 뭐야? I wish 던진 걸 했기를. 해석하기 약간 좀 이상해. 아니,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잖아. 그치?
게임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hadn't done 써야지. 약간 느낌이 이게 해석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 내가 해석 다 시키는 거다. 알았지? 아, 좀 이 게임 하지 말걸 이런 뜻이야. 오케이? 또 몇 번? 27번. 27번 오면 어 이거 어려울 게 없는데 앞에 had done 동그라미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would have pp 쓰면 되잖아. would have pp. 야 현준이 뭐라 써야 돼 그러면? if I 내가 숙제를 했다면 Mr. Harris would not have pp scolded me. 나를 꾸짖지 않았을 텐데. 오케이? 또 몇 번? 30번. 어 30번 봅니다. 아이들의 행동, 너 뭐라고 썼어? 저요? 어. 그 뒤에 그 내일 파이어파이트 안 두고 S 안 붙였어요. 내가 어 잘했어 임마. 또 몇 번? 어? 25번. 너 몇 번 썼어? 어색한 거 고른 건데? 네가 에일리언이야? 그럼 월 써야지. 맞잖아 그치? 2번 보세요. 뒤에 우드 동그라미. 그럼 앞에 뭐 써야 돼? 과거동사 써야 되지? 그런데 여기 isn't로 바꿨잖아. 잘못 바꿨네. 오케이? 자, 또 넘겨보세요. 오케이. 자, 끝! 자, 새로운 책 펴보세요. 어? 아, 그래도 내가 아까 책 없는 사람 흔들려고 했잖아. 너 안 들었어. 손을 이렇게 들었나 보지. 근데 이거 없어도 돼, 지금. 자, 복습노트만 꺼내세요, 복습노트만.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제 편집해 주시면 돼요. 아닌가? 끌까, 그냥? 끌까?